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그래미 어워드의 후보에 올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2시, 방탄소년단이 지난 8월 발표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제63회 그래미 어워드는 2021년 1월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방탄소년단이 후보로 오른 부문은 저스틴 비버, 두아 리파,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등 쟁쟁한 팝스타들과 경쟁하는 부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노미네이트는 한국 대중음악 가수로서는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멤버 RM은 20일 진행된 컴백 기자 간담회에서 그래미 어워드 노미네이트를 기대하고 있냐는 질문에 사실은 긴장하고 기대하면서 25일을 기다리고 있다. 아마 새벽에 잠 안 자고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공개된 직후 생중계로 그래미 노미네이트 발표를 기다리는 멤버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트위터 계정에 공개됐습니다. 뒤 정국, RM, 지민은 숙소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나란히 앉아 BTS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크게 환호했습니다. 외신들은 그들의 노미네이트를 축하하면서도 왜 한 부문에만 이름이 올랐는지 의아해하는 반응 또한 보였습니다. 이후 BTS는 미국의 유명 토크쇼 더 레이트 레이트 쇼에 출연해 화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리더 RM은 우리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에 있어서도 엄청난 걸음이자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노력이 드디어 보상을 받는 것 같다. 지금까지 받은 것 중 최고의 영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수십억씩 들여 홍보를 하거나 음반 매출을 부풀리거나 인터넷 댓글 등의 공작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미상을 받든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받든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에는 가치가 없다. 언젠가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처럼 심사위원을 내수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미상의 가치도 땅에 떨어졌네요.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기 위해 많은 돈을 썼겠지요. 국명의 머리 글자에 팝을 붙여 부르는 것을 베끼는 것은 그만뒀으면 합니다. J-POP은 80년대부터 들어왔죠. 뭐야, K-POP이라고? 반일에 한국이 왜 똑같이 말합니까? K-POP, 그게 뭔데? 음악, 절대로 그래미상 따위 노미네이트 될 수 있을 리가 없어. 저 나라는 나랏빚도 못 갚으면서 이런 곳에는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짜고 있지. 아, 원자폭탄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있는 그룹이지? 이 나라 사람들은 홍백의 스트라이크를 보면 뭐든지 우기우기다라고 떠들어댈 수 있지. 상을 타던가 말던가 정말 싫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